저번화에서 홍준은 전 남친인 방준호를 만나게 되지만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흑기사 강우영으로 인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하지만 그날 밤 강우영은 깊은 사색에 잠겨 홀로 걷게 되지만 그런 강우영의 발자취를 따라 누군가 그 뒤를 잇따 걷게 되는데 서울대가 이 근처에 있나? 말이 돼?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버스를 잘못 탔어. 변명에 성의가 없다. 그럼 너네 집은 철원에 있어? 철원에 있냐? 학교 번호가 뭐였더라? 피자 땡땡이 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협박은 치사하지. 난 땡땡이 아닌데? 제일 빨리 가는 서울버스 언제 있어요? 20분 뒤야. 주세요. 그러셔. 그럼 재밌게 노세요? 모른 척 하는 게 낫겠다. 아, 왜 따라오는데? 나도 몰라. 나 왜 너 따라왔냐? 야, 내리자. 왜? 나 따라오는 거라며? 본의 아니게 홍주의 스토커가 된 수줍은 강우영은 무작정 홍주를 따라 어느 산세에 도착하게 된다. 어디 가는 거야? 말해주면 알아. 그냥 따라와. 아, 어디 가는 건데? 저기. 야, 강우영. 여기서 다 만나네. 너도 퇴근해? 퇴근길이 같으니까 우연히 마주친다, 야. 너 면회하러 온 거였어? 아니, 난 고백하러 왔어. 가자! 가보자! 사람을 위해. 강우영, 치킨 먹을래? 용주, 치킨 꼭 같이 먹자. 깜짝 놀랐지? 호영아, 너랑 나랑은 진짜 운명이긴 한가 봐. 그러니까. 근데 너네 어디서 만나서 온 거야? 회사 앞에서 누가 뒤를 몰래 쫓아오더라고. 마치 사랑 싸움을 하듯 강우영과 홍주의 티키타카의 화력은 불타올랐고 그렇게 강우영이 생각한 치킨 데이트는 무산되고 만다. 너가 먼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뒤에서 걸어간 것 뿐이잖아. 너 나 모르는 척 하려고 했잖아. 낮엔 구해줘서 고맙다더니. 암튼 고맙고 반가웠어. 간다. 이것도 계속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지. 구해줘? 아, 내가 다리가 너무 긴가 보다. 쏘리. 용주, 넌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냐? 여전히 눈치 없고 여전히 멍청해. 이게 사람 면전에 대고 멍청?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뭐 눈치가 없고 멍청? 야, 너야말로 여전히 열나 재수없거든? 나는 화장실을 좀 다녀올게. 치킨 나 먼저 먹고 있어. 맛있게. 후영아, 너 홍주 좋아해? 홍주도 알아? 내가 미쳤지. 여기를 왜 따라와서. 홍주를 따라온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강우영은 홍주의 곁을 늘 지키고 싶어 한다. 가자. 여기 버스 한 대밖에 없어. 라면 먹고 갈래? 이게 정말 다 우연이야? 우연이 아닌 게 하나 있긴 해. 너 그럼 설마 고등학교 때부터. 아, 진짜 말도 안 돼. 오케이. 아, 그럼 나는 여기까지.
강우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나도 오늘 혜지랑 할 얘기 엄청 많았다. 오빠한테 고백하고 갈 거야. 하지 마, 고백. 아, 이게 미쳤나? 그럼 이거 먹고 부대 다시 갈까? 그렇게 긴 하루를 마친 강우영과 홍준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서로의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에 지친 내색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아직 미련이 남겨진 강우영의 사색과 함께 다음날 누군가 불의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마는데. 그럼 편지랑 선물은 전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면회 안 될 거야. 됐지? 면회가 안 되는 대로 갔으면 편지를 써줘야지. 뭐 하는 자식이야? 홍주가 교통사고 났대. 걔 보호사가 난데 어떡해. 나 금방 갈 건데 걔 지금 혼자 있을 거야. 영주. 이 환자 보호자가 되시나요? 네, 보호자입니다. 영주. 나 진짜 괜찮으니까 그만 가. 뭘 자꾸 가. 내가 어딜 가. 야, 왜 화를 내. 저 죄송한데. 물 좀 주세요. 홍주, 지네 친가든 거원이 돈 보내자. 그 얘기는 더 안 하기로 했잖아. 그건 네가 임신하기 전 얘기고. 별일? 이래도 별일 아니야? 강우영, 너 뭐지? 나 방금 심장이 두근했는데. 영주, 빨리 낫자. 발도 마음도. 병원 응급실에서 직진으로 고백하는 설렘주의보 강우영으로 인해 홍준의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둘만의 로맨스 이야기는 페이지를 점점 더 넘기게 되고 과연 아방가르드한 이들의 사랑은 또 어떤 관계로 이어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